안녕하세요 여러분, 칸토입니다. 네, 오늘은 인기가요 촬영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인기가요 음악방송을 또 페이버를 신나게 부르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오늘은 인기가요 촬영장이고요. 제가 오늘 인기가요 음악방송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제가 어느덧 3주라는 시간 동안 음악방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래도 조금 이제 힘들겠다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한 것도 사실이긴 한데,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금방 지나갔고 오랜만에 처음 왔던 인기가요로 벌써 3주 전이었다는 게 진짜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것 같아서 사실 좀 아쉽습니다. 오늘 준비한 그 이제 브릿지에 Girl I want you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항상 이렇게 고개를 숙인다던가 뭐 하트를 한다던가 이런 걸 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irl I want you, 안녕, 이렇게 제가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가 매점 favorites는 그 브리또가 있어요. 근데 그 밥 안에 입고 있는데, 그 저번 주에 사실 먹었는데 오늘은 유부 초밥을 초밥인데 뭐 다양한 다른 이제 여러 음식들이 들어간 걸 먹었는데, 그것보다는 개인적으로 저번 주에 먹었던 브리또가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브리또였지? 무슨 우삼겹 브리또인가 이런 거 먹었는데 그게 더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브리또가 맛있어가지고 그 밥을 좋아하신다면은 이제 브리또를 여러분들께 역조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무대에서 favorite은 아무래도 의상이 그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제일 가장 좀 반짝반짝 거리지 않나 싶어서 오늘은 빛나는 별이 되고자 하는 저의 무대가 조금 더 밝고 빛날 수 있게 됐던 저의 의상이 또 favorite이라고 합니다. 오늘 뭔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네요?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요즘 좀 별로네? 계속 하고 있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안 멀리 있었나요?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행동에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감정을 제어하는가 지배되고 종종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지만 흥미로운 생각을 하면 시간이 걸립니다. 도움. ENFPT 원칙주의 전술 탐색형 자아는 신중형 열정적이었다 또 금방 식기도 하고 변덕쟁이래요. 근데 이건 좀 맞는 것 같아요. 나 열정적이었다가 또 금방 식기도 하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생각이 많은. 오 맞아. 고집샘. 맞아. 친구 만들려고 인싸력 폭발하지만 친구 생기면 찌질이로 바뀌어서 문제. 이건 뭔 말이지? 난 이렇진 않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나 찌질하지 않아요. 하나를 제대로 완성시킨 적이 손에 꼽고, 이것도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노래를 최근에 만들어놨던 걸 들어봤는데 다 브릿지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막 1절까지만 돼 있는 것도 많고. 근데 그거 아세요? 다빈치 곧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런 스타일이었대요. 그래서 그림도 그리고 무슨 수학도 하시고 뭐 노래도 만드시고, 근데 그게 그 이렇게 완성시킨 적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정신이 산만하셔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이 성격 검사를 하면 저랑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 천재들끼리는 통하니까. 약간 집순이. 누가 나 안 끼워주는 건 싫은데 그렇다고 나가서 놀기는 귀찮아. 맞아요. 저도 좀 약간 이런 것 같아요. 눈치 겁나 빠른데 모른 척함.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저 진짜 눈치가 너무 빠른데 좀 가끔 모르는 척하고 막 뭐라고? 막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친한 친구들은 다 알아요. 다 이미 잘 안다고 막 이런 식으로 이미 눈치가 다 챘다고 이런 거 알고. 그런데 이거 되게 신기하다. 어찌됐건 재미로 한번 해봤는데요. 비슷한 점도 많고 물론 안 맞는 것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보면서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고쳐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실험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재기발랄한 활동가 칸토였습니다. 안녕! My favorite
3주 동안 여러분들 저의 방송, 음악방송 계속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빠른 시일 내에 또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칸토였습니다. Favorite! 안녕! 너무 슬프다.